같은 돈 100만 원 저금해놨는데 하루 이자가 겨우 83원? 아 이거 누굴 코에 붙여? 병아리 눈물 같은 이자에 목매지 마시고요. 그냥 상금의 제국에 목매세요. 어우 83원 너무 심했네. 여러분들의 아이디어 현찰로 세게 갚아드립니다. 국내 최초 실시간 현금이체 프로젝트 상금의 제국. 여러분들의 아이디어에 성실하게 정직하게 현찰로 보답하는 코너 상금의 제국. K-William 스트리트 홈페이지 상금의 제국 게시판에 고민 사연을 올려주셔서 채택되면 2,000원, 고민 알차게 해결해주시면 최고 2만원까지 상금 팍팍 쏴드립니다. 네. 오늘도 현금 쏴주러 나오신 두 분 소개해드릴게요. 야 상금의 제국의 실세 이제는 한류스타. 한류스타요? 한류스타. 아니 뭐 한류스타 갔다 오고. 아, 한류스타죠. 네. 어, 부끄럽습니다. 주니엘 씨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가요계 은근 마당발이래요. 네. 범주 대범주 씨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경범주입니다. 마당발 맞아요? 저요? 네. 아, 글쎄 잘 모르겠어요. 누구랑 제일 친해요 혹시? 저 같이 작업했던 가수분들이랑 아무래도 뭐 블락비 친구들도 있고 애프터 스쿨도 있고 뭐 헬로비너스 많이 아는데요? 네. 뭐 기타 등등 네 그룹 분들도 많고 네. 네 아무래도 또 힙합 뮤지션 분들은 또 거의 다 친하고 마당발 맞네요. 넓은 게 맞네요. 네. 저는 사실 마당발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렇진 못한데 어 그러세요? 그래. 진짜요? 네 그냥 뭐 두루두루 스타일이라 네. 친한 딱히 친한 사람은 없는 네 막상 아 그런 타입이죠. 네. 좋은 관계들을 다들 유지하고 있는 이런 사이 범주 씨랑도 물론 네. 굉장히 친하지 아직 뭐 술 한잔 한다거나 이런 자리를 가져본 적이 없는 네 조만간 아, 아쉬운 네. 이런 상황들의 네. 삶을 저는 아주 살고 있는데 그래서 주변에서 되게 네. 막 파랑발 넘치면 누구 친해요 누구 친해요 막 물어보면 되게 당황스러워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사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있어요. 주니엘은 누구랑 친해요? 저는 저는 슈스케 네. 포 친구들이랑 많이 친해요. 슈스케 포? 네. 오, 왜요? 승우 씨랑 유승우군 네. 네. 아. 정준영 씨랑 오이킴 씨랑 그쪽 친구들이랑 아. 되게 친해요. 오 그렇구나. 어떻게 또 그렇게 됐지? 방송을 되게 같이 많이 했어요. 아. 네. 어쩌다가 계속 저희가 다 악기라니까 아, 그러네, 그러네. 자주 만나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 자취해서 노래를 네. 또 하시는 되게 자주 거고. 만나는 편이에요. 무대에 서기도 하고 네, 이렇게 네, 되면서 네. 아 그렇구나. 유승우 네. 군이 그럼 막내겠네요? 그쵸. 아 승우 그러네. 너무 예쁘죠. 엊그제 승우 팬미팅을 했었어요. 네. 갑자기 연락 와서 네. 형 나 팬미팅해 이래가지고 갔다 왔어요. 그냥 콘서트 끝나고 그날 공연 콘서트가 있었는데 끝나고 가가지고 네. 몰 그래서 저 못 간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 네. 몰래 갔어요. 몰래 가서 깜짝 놀래켜주고 왔어요. 아 정말 애기예요.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너무 진짜. 즐거워하더라고요. 그래. 범주 씨도 네. 후보 출신인가요? 네 저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맞다. 여기 범주 씨도 후호 출신이네요. 같이 살았었어요. 맞다. 얼마 전에 쇼 하셨죠. 스펙쇼. 아 스펙쇼 했었죠. 저 갔었어요. 네. 아 진짜요? 근데 딱 끝나자마자 저 끝나고 갔어요. 아 뭐예요 그게? 스펙쇼라고 힙합 요즘에 이제 힙합 있어요. 네 힙합 공연 중에 하나인데 아 네. 네 되게 재밌어요. 뜨겁고 진짜 아, 재밌었어요. 그렇구나. 네. 와 요즘 되게 뜨거운 공연 중에 하나인데 팬텀 나올 때 소리 질렀어요. 아 팬텀 형들 또 아 그 뭐지 네. 그 친구? 노래하는 그 산체스 형 산체스 네, 아, 한혜 선배님 한혜 형과 나도 어려지고 싶다. 아, 2층 맨 뒷자리였는데 네. 잘 안 보였어요. 음흠. 2층이어서 이제 좌석에다가 맨 뒤였는데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네. 아, 좀 스탠딩으로 가고 싶은데 못 가니까 맨 뒤잖아요. 일어나서 미친 듯이 놀았어요 친구랑. 정말 막 소리 진짜 잘 노시는 거예요. 준일이 네 진짜 잘 노시는 거예요. 너무 재밌었어요. 자, 또 2층에 계신 분들이면 네. 아, 준일 씨처럼 노는 진짜 잘 노시는 거예요. 진짜 재밌었어요. 네. 어디서 했던 공연인데요? 거기 이제 그 이제 광진구에 있는 네그홀 네, 홀에서 네. 네. 그렇구나. 아 정말 잘들 놀고 있네요. 좋습니다. 자 어쨌든 준일 씨 저희가 한류스타라고 소개를 해드리지 않았겠어요? 네. 아, 홍콩에서 인기를 왜죠? 확인하고 왔다는. 아 아니, 확인까지는 아니고요. 네, 확인은 못했어요? 아, 나는 한국 연예인이 아니라 홍콩 연예인이구나라는 걸 좀 느끼고 왔어요. 그게 뭐야? 아 좀 제가 한국에는 팬들분들이 많이 안 계시는데 에이 많죠. 아니야 진짜 별로 많이 안 계세요. 에이 그러니까, 준일 씨 팬분들 서운하게. 아니면은 정말 방콕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홍콩에 갔는데 정말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너무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오, 인구가 많아서 그런가? 그러고 좀 좋아했어요. 우리나라가 훨씬 많을 텐데. 아, 그런가? 그래요? 홍콩은 작잖아요. 아, 그렇구나. 네. 어, 근데 되게 많이 오셨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아, 그렇구나. 네. 왜 인기가 많대요, 홍콩에서? 어, 저도 왠지 모르겠어요. 왜 많을까요? 아, 겸손한 척 하시기는. 네, 사실 한국에서 너무 많아서 준열 씨 인기가 진짜 많아요. 아니요, 아니요. 네. 저 한국에서 제 인지도는 바닥이에요. 그럼 홍콩에서는? 홍콩에서요? 네. 홍콩에서도 물론 바닥이지만 바닥에서 조금 올라온 정도. 아, 홍콩에서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괜찮은 것까지 아니고 조금 이제 애벌레가 조금 한 번 두 번 이렇게 올라간 정도. 그렇군요. 네. 애벌레가 올라갔다는 생각을 하셨는데 아무튼 전 세계로 뻗쳐나가는 아 준희애 씨였습니다. 멋있어요. 자, 아 그리고 범주 씨는 말이죠. 네. 저희가 왜 마당발이라는 말씀을 드렸냐면 게임 오버를 응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아, 네. 네. 싱글 응원해 주신 분들이 너무 감사했어요. 네. 어떤 분들이 어떻게 응원해 주셨어요? 네, 저 같이 힙합 음악 많이 하시는 이제 선후배분들, 동료분들도 많이 계시고 네. 그리고 제가 되게 의외의 분한테 응원 전화도 받았어요. 누구요? 한영애 선생님. 이야. 네. 통화를 그러니까 제가 한영애 선생님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네. 한영애 선생님한테 전 나무님이라는 호칭을 붙여요, 제가. 그래서 나무님께서 이제 앨범 잘 하라고 네. 파이팅 하라고 크 네, 이렇게 아니 어떻게 두 분은 어떻게 아시는 사이세요? 제가 한 2년 정도 한영애 선생님 밴드에서 네. 한영애 밴드에서 제가 이제 코러스 겸 객원 보컬을 했었어요. 아 그랬었구나. 네. 그래서 이제 한영애 선생님께서 이제 되게 맨날 이렇게 맛있는 밥도 해주시고 네, 네 제가 어리고 하니까 네. 이제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면 아이스크림도 이제 냉장고에 이렇게 사놔주시고 그러셨거든요.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진짜 넓은데요. 네. 그러셔서 네, 이번에도 얼마 전에 통화했는데 나무님이 또 이렇게 건강 잘 챙기고 네, 앨범 잘 준비해서 네, 그래서 조만간 이제 찾아뵙기로 했거든요. 나무님이라고 네 나무님이라고 불러요. 그렇구나. 네. 나무님. 아 멋있다. 너무 멋있으신 분이에요. 아 범주 씨도 굉장히 멋있습니다. 네. 자, 이 대단한 두 분과 함께 오늘 상금 쏴드릴 분들 저희는 찾고 있습니다. 어떤 코너인지 두 분이 간단 명료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네. 청취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각종 고민이나 곤란한 상황에 실시간으로 해결책을 드리는 그런 코너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주신 수많은 제안과 아이디어 중에 저희가 베스트 아이디어를 뽑아서 실시간으로 그분에게 상금을 드려요. 베스트 아이디어로 뽑히신 분이 계좌번호를 주시면요. 그 자리에서 저희 스태프들이 상금을 계좌이체해드립니다. 바로 이 소리와 함께 말이죠. 입금이 완료되었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즐거운 소리죠. 자,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고민 사연 9367님의 사연인데요. 일단 네. 9367님께 의류상품권 저희가 일단 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해요. 유후. 오. 자, 이번 사연은 범주씨가 네. 소개해 주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뒤늦게 아이돌에 눈을 뜨게 된 중3 여학생입니다. 다른 친구들이 벌써 아이돌에 입문을 해서 열렬히 활동할 때 속으로 코웃음을 치면서 비웃던 저. 뒤늦게 한 아이돌 그룹에 빠져서 요즘 자나깨나 오빠를 외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동안 콘서트도 두 번 정도 갔다 왔는데요.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아무 자리나 끊었다가 오빠들이 면봉만하게 보이는 자리에 앉아서 봤어요.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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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좀 봐요, 오빠! 두 번째는 오빠들 옆모습만 실컷 봤습니다. 오빠! 나 좀 봐요, 나 좀! 오빠! 오빠! 여기 좀 봐요! 드디어 이번에 다시 오빠들 콘서트에 가게 됐는데요. 오빠들이 가장 잘 보이는 좋은 구역으로 티켓을 끊는 데 성공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다가 상금의 제국 새 가수 여러분들과 영스 애청자 여러분들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오빠들과 아이 컨택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오빠들이 제 얼굴을 한 번이라도 봐주고 손을 한번 잡아줄까요? 튀는 옷을 입고 갈까요? 머리를 싹 팔할까요?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니고 무조건 이뻐야 오빠들이 저를 봐줄까요? 콘서트에 가서 어떻게 해야 오빠들과 단 한 번이라도 아이 컨택을 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의 아이디어 기다립니다. K-Will, 개봉주, 준이엘씨 평소에 콘서트 하면 객석에 있는 어떤 분들에게 눈길이 가나요? 저에게 팁 좀 주세요.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자, 범주 씨도 최근에 또 콘서트를 하셨고, 네, 네 준이엘 씨도 그런 무대를 많이 해봤을 텐데 그쵸. 어떤 분들에게 좀 눈이 가나요? 특이한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어떻게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이렇게 경기장 단위의 공연 콘서트 해본 적은 없고 네. 큰 홀에서 해본 적밖에 없어서 단독은 네네네. 어느 정도 멀리서 소리를 지르면 들릴 때가 있거든요. 팬분이 이렇게 소리 질러 주시면 들릴 때가 있는데 약간 어떤 제가 무슨 멘트를 하거나
약간 노래를 불렀을 때 약간 반응에서 이제 이렇게 반응이 좀 특이하신 분들? 네. 좀 눈이 가더라고요. 저는 플랜카드 되게 크게 들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일단 제 이름이 플랜카드에 크게 보이기 때문에 아, 저게 내 팬분들이 있구나 하고 보게 돼요. 네.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콘서트 같은 거 만약에 하게 되면 진짜 격하게 즐겨주시는 분들. 완전 눈이 엄청 가죠. 그러니까 일단 몸짓이 다르니까, 몸부림이 다르니까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공연을 뭐 콘서트를 하게 되면 다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와주시니까 일단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보면서 아이컨택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쵸. 제 눈이 시야가 확보하는 거리까지. 네. 아, 너무 뒤쪽에 계실 때는 아 저기 존재만 확인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맞아요. 앞에 계신 분들은 저는 가운데 있으면 양쪽이 잘 안 보이니까 많이 왔다 갔다 하는 편이에요. 가면서 이렇게 다 한 분 한 분 이렇게 눈을 마주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이상하게 그 와중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다 야, 자 이제 이러면 안 되는데 내 공연에서. 예전에는 제가 노래를 하다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뭐 대학교에서 그 공연을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왼쪽 가슴이라는 노래를 제가 부르고 있었어요. 네. 근데 발라드가 이어지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어떤 분이 앞에서 한가운데서 하품을 진짜 시원하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시원하게 하는 거예요. 아, 그 진짜 속상한데. 그러면. 그래서 제가 그걸 딱 하다가 이제 2절이 시작할 때였어요. 네. 그래서 노래가 이어지는데 노래가 어떻게 웃을 수가 있죠 이렇게 되는데 제가 거기서 노래를 어떻게 하품할 수 있죠 이렇게 불러버렸어요. 그냥 얼굴을 보고. 아, 근데 그 진짜 머리 엄청 남아요 그거. 아, 지루해 하시면. 네. 그리고 얼마 전에 공연을 하는데 네. 그 제 공연하면 남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오시게 돼요. 아. 그러니까 남자분들끼리 오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거의 여자친구랑 이렇게 같이 오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그분들도 좀 재밌게 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대부분 재밌어 하시고 되게 좋아하시는데 유독 표정이 썩어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유독 썩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뭔가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해도 그분이랑 눈이 딱 마주치면은 맞아요. 뭔가 잘못한 뭐라 느낌 그래야 되지? 내가 뭘 잘못했어라는 억울함과 그리고 막 뭔가 얘기하기 죄송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듭니다. 눈이 가기는 확실히 여러 가지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즐겁게 해주시는 분한테 확실히 눈이 많이 가죠. 그쵸. 훨씬 많이 가죠. 네. 같이 즐기고 싶고 콘서트는 일단 오셔서 즐겨주시는 게 그 가수에게 또 이렇게 힘을 주고 우리가 다시 주고 뭐 이런 거니까 그렇다라는 거 일단 전해드리며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피니트의 추격자 듣고 와서요. 여러분들의 아이디어 저희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콘서트에서 아이돌 오빠와 아이 컨택하는 방법. 정말 그 아이돌 여러분들이 요새 큰 데서도 많이 하니까 그런 데서도 좋은 자리를 잡지 못했을 때 살아남는 방법, 어필하는 방법 경험해보신 분들 보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쵸. 인피니트의 추격자 듣고 올게요. 네가 원한다면 그래 goodbye 허나 내 맘까지 접은 건 아냐 내 사랑이 이별 아야 멈춰가 어디야 열었다 어디야 가득 찾을 거야 잠시야 앞서고 널 따라잡으리 나 가는 가슴 치고 무릎 꿇어본다 꺼져버린 썩은 장작각 진 슬픔에 타버린 날 끊어본다 지금 내 맘은 왜 아직 내 맘은 매일 설레고 헤매게 하는지 걸어본다 사랑해 날 굳게 만든지 또 아야 멈춰가 어디야 뛰어맞아 어디야 뛰어듯 찾을 거야 잠시 아파도
머리를 했어 애써 본능을 짓밟아버리며 그려진 너에 대한 집착도 안 돼 사랑이다 내게는 맨 또 도저히 널 놓지도 끊지도 못해 오늘도 뭔가에 홀리듯 눈가에 맺힌 너를 쫓아 절대 너란 그를 놓지 않네 내가 네 맘 돌릴 거니 괜찮아 가슴 찢겨도 별거 아니야 인피니트의 추격자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궁금증 사연. 어떻게 하면 아이돌 콘서트에서 오빠들과 눈을 마주치며 저의 존재를 어필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요. 청취자분들이 많은 의견 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소개하면서 어느 분께 얼마를 쏴드릴지 머릿속으로 대강 생각을 해가면서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어떤 분들이 계시나요? 저는 6849님 이거 진짜 잘 보이는데요. 핫핫핫 핫핑크로 머리를 염색하세요. 콘서트에서 가수들은 관중들 머리밖에 안 보이잖아요. 아, 그런가요? 이거 100% 보여요. 보일 것 같아요. 100%예요. 네. 그럴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머리만 너무 보여서 얼굴이 각인이 안 되지 않을까? 근데 일단 분홍머리 관객하고 네, 기억은 하고 눈이 갈 수밖에 없어요. 네. 자극적이니까. 아 그러면 네. 계속 그럼 그쵸. 갈 때마다 분홍색으로 하고 가야겠네. 그러면 기억 좋고 형광도 좋고 뭐. 아, 네. 아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다. 약간 까만 머리들 사이에서 이렇게 탁 튀는 게 있으니까. 아 맞다. 그쵸? 이런 게 있었어요. 그 뭐지? 제가 미국에서 네. 공연을 한 적이 몇 번 있는데 네. 그때 보이는 굉장히 그 체구가 크신 백인 여성분이 있었는데 네. 머리가 그 핫핑크색인 거예요. 오. 근데 일단 그 외향적으로 굉장히 튀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분이 뭐 이렇게 좋아하시는구나 한류 음악을 좋아하시는구나 하셨는데 네. 우리나라 아티스트들이 미국에서 가서 공연한다 그랬을 때 사진 찍히는 것마다 그분이 보이는 거예요. 그죠. 네. 그 기억이 난다니까요. 그런 건 확실히 좀 네. 그 뭐야 각인이 되는 부분이 네. 분명히 있는 것 그쵸. 같아요. 네. 외모 그러니까 얼굴이나 뭐 이렇게 보다는 뭔가 네. 그 이미지로 각인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핫핑크 운동. 네. 좋은 것 같아요. 되게 비슷한 의견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네, 0730님 커다란 렌즈가 달린 카메라를 가져가세요. 무겁고 귀찮아도 이 방법이 최고예요. 없으면 모형도 오케이. 음? 카메라를 이렇게 뒤에서 그 대포 얘기하신 것 같은데. 네. 그게 왜요? 네. 그러면 좀 그럼 이렇게... 카메라가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네. 진짜 카메라인 줄 알고 봐요. 아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카메라 렌즈 장난 아니에요. 봤는데 네. 제가 뭐 다른 가수분들이랑 같이 하는 공연들 있잖아요. 네네네. 이제 보이그룹 분들 팬분들이 진짜 너무 엄청난 장비의 카메라들 네. 들고 왔는데 네. 카메라 진짜 카메라인 줄 알고 봤어요. 오~ 진짜 너무 그럴 수 있어요. 네, 방송용 카메라인 줄 알고 봤어요. 아 준일 씨가 네. 거기를 보면서 이렇게 네. 근데 아니더라고요. 미소를 띄우면서 뒤에 봤는데 샤이니 이렇게 들고 있길래 알아채지 또 아니었구나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진짜 샤이니 분들이나 엑소 네. 분들이 나오실 때 네. 진짜 놀라운 것 같아요. 그 얼마 전에 시상식에서도 네. 저 바로 옆에 있었는데 네. 갑자기 그 팀 딱 나오니까 갑자기 카메라가 막 왜 막 두두두두두두 거의 뭐 100대가 뭐예요. 더 어마어마한 숫자가 막 다 올라가고 정말 놀랐었어요. 요새 이렇게 대도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머리가 네. 높으면 잘 안 찍히잖아요. 네. 이제 뭐 발 같은 게 길다란 게 있어서 네. 공중에서 이렇게 찍어요. 그런 것도 신기하다. 와 진짜 신기했어요. 저는 그 뭐지 막 그 작은 사다리 같은 거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봤는데. 조만간 헬리캠 띄우겠어요. 그러니까 맞아. 헬리캠 띄울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의 의견 중에는 자기 자신을 좀 튀게 해서 네. 알리라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9073님 전신이 야광으로 된 옷을 입어요. 그 번쩍번쩍 존재 자체가 야광봉일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또 어떤 분 계시나요?
7884님, 가수가 물 마시는 정적의 타이밍에 말을 걸어요. 윌디 물 마실 때 남들은 다 소리 지르는데 저는 말을 걸어서 윌디가 물 먹다 뿜고 저를 쳐다봐 주신 적이 있어요. 아, 그랬나요? 그랬나? 있어요. 10월에 콘서트 같은데 말 걸면은 그러지 않아요? 아, 이렇게 저는 공연할 때 물을 마시다가 그랬던 경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부산 콘서트에서 용트림을 한번 했었고. 진짜? 네, 물 마시다가 시원하게 뿜었어요, 이번에 아주.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며.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오늘 의견 주신 분들 가운데 어떤 분에게 상금 드릴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범주 씨의 노래가 나가야기 때문에 신난다. 길게 나가야죠. 네, 게임 오버 들으시고요. 4부로 돌아올게요. 사람 사이에 즐거운 시간 사이에 교촌뿐이야 우리 사이 최고니까 교촌뿐이야 우리 사이 최고의 순간 교촌치킨 맛으로 멋을 내다 1577-1991 잠시 후 휴게소입니다. 햄버거 사줘 차에서 먹을래. 감자튀김 냄새 햄버거 냄새 아우 차 안의 냄새는 어떡하지? 페브리즈 차량용을 써보세요. 페브리즈 차량용? 송풍구에 꽂으면 나쁜 냄새를 싹. 상쾌해. 자동차 냄새엔 페브리즈 차량용.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방향이 될 것이고 계속 가야 할지 망설인다면 용기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없는 정상은 없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난 기다렸지 프로 설레는 마음으로 빛나지 이대로 멋지지 그대로 그 세상 속에 나로 나는 프로지 프로 나를 나라 세상의 프로가 되다 LG 지프로트 K-위령 스트릿 4부 시작했습니다. 주니엘 씨 그리고 개범주 씨와 함께 상금의 제국 진행 중이고요. 앞서 저희가 알아봤던 어떻게 하면 콘서트에서 아이돌 오빠들의 눈에 띌 수 있을까 아이컨택을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의견을 소개해드려봤는데요. 저희가 상금을 못 드렸단 말이죠. 그렇죠. 네. 어떤 그렇죠. 분께 얼마씩 드리는 게 좋을까요? 저는 6849님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핫핑크? 네. 핫핑크 머리. 아 그렇습니다. 딱 좋은 것 같아요. 핫핑크 이분께 근데 이거는 염색보다는 가발이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염색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엄청 많아요. 굉장히 많으면 또 안 되겠는데? 핫핑크 너도 핫핑크면? 그렇기도 한데 저는 아직 뭐 핫핑크, 뭐 핫레드 뭐 자유롭게 하시면 되죠. 뭐. 아 그렇겠네요. 네, 그죠? 예, 다양한 색깔로 에헤, 머리 색깔 바꾸는 게 좋다. 자 그러면 이분께 얼마 드릴까요? 이분에게 전 8,000원? 8,000원. 저도 8,000원 줬습니다. 네, 그러면은 6849님께 8,000원 쏘도록 할게요. 네. 입금이 완료되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거든요. 좀 새로 한번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렇죠. 네. 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의상이나 헤어스타일을 튀게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해주셨는데요. 네. 3023님께서는 환자복을 입고 링거병을 들고 링거줄을 매달고 와서 환자 투어인 척. 하면 어떨까요? 막 쓰러질 것 같은 눈빛으로 병원 탈출국 연출해봐요. 크크하셨습니다. 이건 눈엔 띄겠네요. 네, 이건 환자 코스프레. 띄겠네요. 그죠. 네. 배우 맞겠네요. 눈에는 띌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이거 하다가 자칫 뭔가 이렇게 뭐라 우리가 그 쉽게 나이롱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나이롱. 그죠. 아 적발됐을 시에는 굉장히 큰 질타를 받을 수 있겠지만, 눈에 띄긴 확실히 띄겠네요. 네. 그죠. 네, 이분께 얼마 드릴까요? 저 3,000원이요. 3,000원. 저 2,000원이요. 2,000원. 네. 그러면. 제가 4,000원에서 3,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입금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3129님 보내주셨는데요. 네. 되게 현실적인 거 있어요. PT는 티켓팅에서 승리하여 앞자리 끊는 게 최고의 방법이죠. 그렇습니다. 친구들을 다 동원해서 정중앙 앞자리. 이거, 저도 이거 봤는데 네. 일부러 안 골랐거든요. 네. 이거 오히려 안 보이지 않아요? 저는 보이던데. 앞자리가? 오히려 네. 맨 앞보다 네. 이제 맨 뒤랑 맨 앞에 중간 정도가 되게 잘 보이더라고요. 아, 이게 굉장히 그 한 자리에서 정적으로 해서 보면은 뭐 그리고 카메라가 있거나 하면은 좀 더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죠. 그냥 없거나 아니면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앞에 계신 분들이 잘 보이게 되죠. 아무래도.
이건 복불복이네요. 네, 약간 이거는 가수에 따라 좀. 아 맞아요. 성향에 따라서 네.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콘서트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네.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맨날 어디로 가더라? 왼쪽으로 가나? 오른쪽으로 가네. 이게 자주 가는 방향들이 네. 좀 정해져 있어요. 네. 그래서 그쪽을 좀 맞추려고 반대쪽도 네. 가고 뭐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고 한 저 같은 경우 또 한 번 왼쪽을 가면 오른쪽을 가줘야 돼서 네, 맞아요. 그쵸. 계속 왔다 갔다 맞춰줘야 하는, 돼요. 네. 네. 그래서 뭐 그쵸. 옆자리라서 잘 안 와서 서운했어 이런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가수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는 거. 어쨌든 앞자리를 끊는 네. 거는 나쁘진 않아요. 네, 일단 가수 우리가 네. 보기에도 굉장히 감사하고 그쵸, 감사하고 그쵸, 그쵸.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쵸. 최고의 방법입니다 사실. 네. 3129님께 얼마 드릴까요? 전 여기에 8,000원. 8,000원. 네. 전 7,000원이요. 7,000원. 그러면 제가 9,000원에서 8,000원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입금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고민에 여러분들의 좋은 아이디어들 소개시켜드려봤고요. 네. 2만 원 딱 오늘 오랜만에 맞춰서 일단 첫 번째 네. 드렸는데요.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오, 그러네. 오랜만에 그렇습니다. 맞춰서 드린 것 같아요. 네. 네. 두 번째도 저희가 많은 상금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고민 사연 두 번째 한번 저희가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네. 주니엘 씨가 이번에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다음 주에 상견례를 할 예정인 20대 여성입니다. 20대의 끝자락에 제가 드디어 결혼을 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정말 벅차오르는데 문제는 우리 부모님이 아니 정확하게는 우리 엄마가 불행하게도 궁금한 건 참지 못하는 호기심 천국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박구는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나? 아, 반장은 해봤지? 반에서 5등 안에는 들었겠지? 박구는 좀 입이 짧거나 뭐 그렇지는 않지. 잘한다. 남자가 뭐 아무거나 잘 먹어야지 그게 남자인데 그렇지? 어머 여기 계란찜이 맛있네. 저기요 이거 계란찜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거 뭐 넣었어요? 새우젓 넣었나? 어머 사부인 화장품 뭐 쓰세요? 어우 피부에서 아주 광채가 나시네. 비싼 거 쓰시는 거죠 이거? 그쵸? 궁금한 게 생기면 제 남친한테는 물론 남친 부모님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가 상견례할 식당 주방장님한테도 질문을 할 분이십니다. 안 그래도 어렵고 어려운 상견례 자리 엄마가 눈치 없이 이상한 질문 날리지 않게 할 방법은 뭐 없을까요? 우리 엄마가 남친과 남친 부모님에게 세상이 두 쪽 나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금지 질문도 좀 알려주세요. 우리 엄마 좀 말려줘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아하. 엄마 다른 건 다 괜찮으니까 이건 물어보지 이건... 마 이런 거 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 저는 지금 제가 하면서도 네. 그 뭐야 그 따님한테 물어본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박구는 중학 공부도 좀 했지? 뭐 이렇게. 박구한테 물어보는 직접 물어보셨나봐요. 아 그렇구나. 이러면 진짜 옆에서 다 많이 당황스러운데. 그렇죠. 힘들죠. 다음 주에 지금 상견례를 한다고 하시는데. 네. 그 이번 주에 하시는 건가? 사연 받아놓은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언제 오늘 받았는지 아니면 지난주 그 이제 곧 하겠죠? 그러겠죠. 네. 자 이런 거. 결혼 안 해봐서 모르겠다. 두 분 혹시 뭐 부모님이나 아니면 질문이 좀 많은 편이세요? 네, 좀 있죠. 준희 씨 본인이? 네. 아 제가요? 네. 저 말고 엄마가. 아 부모님이? 네. 어떤 거 많이 물어보세요? 어떤 거 물어봤지? 예를 들면 저는 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를 만난 적이 없구나. 엄마가. 예. 네. 근데 하여튼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걔는 어디 사니? 걔 무슨 일을 하니? 이런 그런 거 많이 물어봤죠. 저는 제가 호기심이 좀 많은 편이라서 네. 나중에 뭔가 네. 제가 그렇잖아요. 그 자식들에게도 네. 뭔가 부모님한테 말하기 싫은 것도 있고 네. 그런 것도 있는데 나중에 제가 아이를 낳게 되면은 많이 물어보실 것 같아요. 걱정이 되니까 그쵸?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네. 만약에 딸을 낳게 된다. 아 그럼 걱정 많아지죠. 아 정말 걱정이 많이 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된다, 형수야. 지금 그런 생각도 해서는 안 돼. 이렇게 막 스스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원래 어렸을 때부터 호기심이 좀 많은 편이었어서 질문이 참 많은 아이였거든요 저는.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이거 왜요? 저건 왜요? 진짜 꿀밤한테 때려주고 싶은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자 이런 거. 근데 질문을 그렇다고 엄마한테 짜줄 수도 없고 요거만 요거만 물어봐 할 수도 없고 그냥 아무래도 부모님 화장품이나 이런 거는 네. 좀 신뢰될 수도 있으니까 물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사실 그런 걸 물어보는 건 근데 약간 서로 친해지실 수 있는 약간 푸는 그런가? 방법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긴 해요. 말투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거에 따라 좀 다르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그냥
뭐 직접 만난 자리니까 바꾸는 뭐 예전에 만난 여자친구는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거를 뭐 그거 진짜 최악이에요. 제일 싫어. 생각도 싫어. 정말 얘기만 들어도 기분이 나쁜 그 최악의 상황을 제가 지금 톡 하고 건드렸더니 네. 반응이 굉장히 뜨겁네요. 네. 그럼 아들 딸은 얼마나 나을 건가 뭐 이런 것도 별로 안 좋지 않을까요? 그런 거는 뭐 유머러스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은데. 네. 네. 상견례인데. 상견례인데. 괜찮아요? 저는... 어떠세요? 상견례 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아, 사실 해보질 않아서 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라고 해봤겠어요?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거는 네. 뭔가 그 결혼을 한다면 자네 어떻게 할 건가? 뭐 이런 얘기 네. 사부인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그쵸. 얘기가 제일 좀 어려울 얘기, 것 같은데 돈 얘기 안 좋지 않을까요? 아, 돈 얘기 안 좋죠. 네. 아, 근데 그런 건 또 안 할 수 없는 얘기가 아닌가? 안 할 수 없는 얘기가 이게 어렵네요. 저도 어렵네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결혼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얼마를 가지고 있냐 뭐 약간 이런 거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은 좀 네. 실례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근데 이게 아직 우리는 안 해봤으니까 우리가 네. 모르는 그 상황에서의 문화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겠죠. 네, 아마 청취자분들이 알려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문세 선배님의 할 말을 하지 못했죠. 들으시고 돌아와서요. 여러분들의 의견 소개해드릴게요. 이문세 할 말을 하지 못했죠. 듣고 오셨습니다. 네. 굉장히 호기심이 많고 질문도 많으신 우리 엄마. 상견례를 해야 되는데 네. 이런저런 질문을 할까봐 걱정이에요. 도대체 꼭 절대 해선 안 되는 질문 뭐가 있을까요? 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근데 좋은 의견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아요. 너무 재밌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좋다라는 게 뭔가 했을 때 우리 엄마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약간 큰일 나는 거. 큰일 나는 거. 엄마들이 아무래도 말이 네. 많아요. 그렇죠. 네, 그런 의견들 좀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네. 저도 보면서 어이구 하면서 봤는데. 그러니까요. 자, 일단 0134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어머님한테 엄마가 이런 질문하면 절대 안 돼요. 아드님이 지금까지 사귄 여자친구 몇 명이나 소개시켰나요? 뭐 이런 거. 곤란하죠. 세요. 네, 너도 나도 엄마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공경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었을 수 있겠어요. 네. 큰일 난다. 네. 저는 또 의견 많이 소개해드릴 거지만 네. 이 의견도 음식에 대한 품평 하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음식이 별로네 같이 말하면 초대한 쪽에서 기분이 좋지만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이건 좀 이것도 근데 너무 많아요. 좋은 의견. 네. 다 드리고 싶어요. 네. 박하니님 보내주세요. 자네 내 딸이랑 어디까지 진도가 나갔는가? 이 질문 진짜 땀 삐질삐질 나죠. 아하. 경험자로서. 경험자라네요. 네. 절대 뽀뽀 이상한 적 없다고 하세요. 엄마들 뒷목 잡으십니다. 어머님이 좀 보수적이시면 이럴 수 있죠. 네. 글쎄요, 굳이 보수적이라기보다 그냥 개방적이셔도 그냥 그러니까 네. 진짜 개방적이신 네. 분들이 아니라면은 네. 뭔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쵸 이런 말 못 꺼내세요. 설마 네, 네 그런 상황이 아닐까. 뒷목을 진짜 잡으실 것도 같네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뒷목 잡기 전에 이건 질문을 안 해야 돼요. 이런 네, 거 그렇죠. 진짜 안 해야 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나 봐요. 2865님께서도요 저 상견례 때 시집에서 얼마나 살게 할 거냐고 물어보셔서 당황한 적이 있어요. 계속 기한을 정하라고 하셔서 제가 물잔 없고 행주로 닫고 말 끊었어요. 결국 7년을 시집살이를 했네요. 뭔가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결정을 하게 되는 이런 질문들이 그쵸. 네, 굉장히 서로 앞에 있는 경우에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이거는 해결책인 것 같은데요. 2595님이 엄마 남자친구네 집은 말 많은 사람 정말 싫어해 라고 한다. 그냥 이런 식으로? 네. 근데 보통 이러시면 또 어머님들이 뭐 어때? 이러시면서 하시는 분도 가끔 있잖아요. 그럴 수 있네요. 왜 이런 걸 왜? 이건 얘기해야 되는 거야 이러면서 가실 수도 있고. 그렇죠. 네. 6254님께서는 또 비슷한 방법으로 조금 잔인하지만 매운 음식을 시켜요. 엄마 혼을 쏙 빼놓게. 귀여워. 그럴 수 있죠. 너무 혼이 쏙 빠지셔가지고 네. 있는 그대로가 다 튀어나오는 거 아닐까요? 네.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강선님이 질병 관련해서 집안 내력 없으시죠? 이런 질문 정말 난감하겠네요. 예를 들면 대머리라던가 그런 게 있다면 대머리가 질병은? 질병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렇죠? 예, 뭔가 곤란하네요. 네. 근데 이게 글쎄요, 뭐 결혼을 해봤어야 이거 알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분명히 요새는 뭐 이것저것까지 다 조사를 하고 알아본다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상견례니까 네. 또 얘기를 안 하면 속이는 것도 같고 해야 될 것도 같고 안 하는 것도 같고 참 어렵네요. 네. 정말.
0701님이 상견례에서 자기 자식 자랑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특히 우리 딸은 예뻐서 인기가 많았어요. 지금 남친만 아니면 우리 딸은 충분히 더 좋은 남자 만날 수 있는데요. 아이고 아이고. 네. 저 아이고. 엄마가 저렇게 말씀하셔서 아직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살아요. 아이고. 이거 진짜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게 진짜 많네요. 자 야. 이게 그 진짜 드라마에서 보면은 상견례 자리 이렇게 나오는 게 진짜 막 어색 돋잖아요. 막 그쵸, 그쵸. 막 서로 막 뭐라 이렇게 좀 센 척하고. 네. 그렇죠, 그렇죠. 아 이런 거 좋은 경우가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 상황에서도 정말 네. 그렇기만 할까요? 참 궁금하네요. 자 3675님께서요 상견례는 그냥 인사만 간단히 하는 게 좋아요. 이런 저런 얘기 나눈다 서로 자기 자식 자랑하고 그러다 보면 자존심 싸움으로 번지기도 그쵸. 해요. 오죽하면 음식 차례대로 빨리 내주는 식당으로 가라는 말이 다 있겠어요. 아 이거 진리네요. 아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진리예요. 네. 좀 맞는 것도 같습니다. 아 진짜 많은 의견들을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 자. 그것도 좋다. 0501님이 네. 아드님을 귀하게 키우셨나봐요 하는 질문 오마이갓. 어 아드님을 귀하게 키우셨나봐요 할 줄 아는 게 없다 뭐 이런 얘기인가? 그런 이거는 들리는 거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네. 이게 뭔가 귀하게 키우셨나봐요 네. 이렇게 그죠, 되는 그죠. 게 뭔가 약간 네. 아 그죠. 비꼬는 뉘앙스로 들릴 수도 있으니까 와 이거 진짜 조심스럽네요 여러 가지로. 0595님 저는 작년 11월에 결혼한 새 신랑입니다.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제 장모님도 궁금한 점이 하도 많으셔서 제 성장 배경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자기소개서를 써드렸습니다. 이야 멋있다. 이거는 남자 입장에서 먼저 솔선수범해서 자기 입장에서 일단 뺄 거 빼고 아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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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 있죠. 이렇게 어필 포장을 잘 해야죠 어쨌든. 좋은 거예요. 이거 좋다. 선수 치는 거 내 삶인데 어떻게 뭐 자랑할 것만 있겠어요. 가지고 싶은 것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네, 야 멋있다. 잘 포장해갖고 얘기하는 네.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분들 나오는데 이제 저희가 또 상금 쏴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네. 저는 0595님. 네. 방금 소개해드린. 네. 아 저는 이거 만 원. 0595님 만 원. 야 시원하게 네. 빡 만 원이네요. 그러면은 준희 씨는요? 아 저는 아 저도 만 원이요. 준희 씨도 만 원. 좋아. 그러면 만 원 0595님 쏘도록 하겠습니다. 오! 축하드립니다. 입금이 완료되었습니다. 오, 멋있어요 이분. 오늘 좀 시원하게 가는데요? 네. 아, 근데 자. 솔직히 저는 이제 네. 의견들이 너무 좋으셔서 네. 맞아요. 좋은 거 너무 많아요. 다 뽑아서 1000원씩 드리고 싶어요. 아, 한 10개 뽑아서. 아, 너무, 좋은 아, 너무 좋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다음 분은 5000원으로 정하고 드릴까요? 좀 아쉽지만 아, 그렇죠. 네, 맞드릴 분들이 많으니까 네. 어떤 분 드릴까요? 2865님. 저 상견례 때 시집에서 얼마나 살게 할 거냐고 물어보셔서 당황한 적 있었어요. 이분 시집살이. 시집살이 하셨던 아~ 2865님. 어떻게 범주씨 5,000원 괜찮겠어요? 네. 고생하셨으니까 5,000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2865님 5,000원 쏴드리겠습니다. 입금이 완료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럼 나머지는 이게 어떡하죠? 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아가지고 일단 저는 그 상견례는 인사만 간단히 하고 나오는 게 좋다고 네. 해주신 3675님도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거 좋아요. 이거 너무 좋아요. 좋아요. 이거 너무 좋아요. 좋아요. 5,000원 드려요. 네, 5,000원. 3675님께도 네. 5,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입금이 완료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야 이렇게 좋은 의견이 많아가지고 네. 어느 분께 돈을 드려야 될지 재밌다, 오늘. 헷갈리는 그런 네. 날도 있네요. 엄청나. 자 많은 분들이 좋은 의견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나중에 언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도 결혼할 때 써먹을게요. 네, 크게 네. 되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두 분 어떻게 오늘 그 상견례 얘기가 도움이 많이 된 것 같나요? 네, 미래에. 네. 미래에. 제 미래를 그니까 조금 더 구축이 된 것 같아요. 네. 구축이 된 것 같아요? 네. 결혼할 계획이? 때쯤 네. 네. 이 방송을 한번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네. 녹음해놔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적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거 가져가야겠다 오늘. 네 오늘 가져가. 진짜 가져가실 거죠? 뭔지 그럴 것 같아요. 벌써부터 준비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그녀의 마음까지. 언젠가 하겠죠. 설마 못하겠어요. 그때까지 꼭 보관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이 순간을 잊지 않으시길 바랄게요. 네. 네. 두 분 오늘도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네 다음 주에 또 시원하게 상금 네. 싸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네, 다음 주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분 보내드리면서 저도 오늘 인사드려야 될 시간이네요. 자, 저는 내일 오후 8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독거인들에게 정보와 즐거움을 주는 방송 이웃집 K-윌이 방송이 될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끝곡으로는 멜로디 데이의 어떤 안녕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내일은 더 행복해질 거예요. Will be happy. 멀어진다, 뜨거워진다.